안녕하세요. 요리보고입니다. 오늘은 고단백 저탄수 식단으로 체중 조절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두부 달걀 키토김밥을 만들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두부 반모는 면포에 넣고 물기를 꽉 짜서 으깬 후 준비해 주세요. 두부를 그릇에 담고 크래미 두 개를 으깨서 넣어주세요. 달걀 3개와 소금 1티스푼을 넣어서 섞어주세요. 속 재료로 들어갈 양배추는 200g을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. 물에 담궈서 세척해주세요. 당근 한 개도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양배추는 팬에 넣고 가볍게 덮어주세요. 양배추는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 1분 내로 살짝만 볶아서 준비해주세요.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. 채 썬 당근을 넣고 숨이 살짝 죽을 정도만 볶아주시고 소금 한 꼬집도 함께 넣고 볶아주세요. 당근은 기름에 볶아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배가 되니 참고해주세요. 네모난 팬에 식용유를 얇게 발라주세요. 두부 달걀물을 도톰하게 부어 중약불로 속까지 천천히 익혀주세요. 한 면이 바삭하게 익으면 두부가 으스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집어주세요. 김팥김 위에 두부 달걀 부침을 깔고 나머지 속재료를 수북이 올려주세요. 다 올린 후 김밥 말듯이 단단히 말아주세요. 참기름을 바르고 통깨를 솔솔 뿌려서 알맞은 크기로 썰어서 맛있게 드세요. 밥 대신 두부 달걀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아삭한 속재료의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고 재료도 간편하고 쉽게 만드니 다이어트 메뉴로 강추드립니다.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